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우리 시장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도 하고 이 생성형 AI의 열풍으로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는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좀 독점권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텔이 AI 가속기 가우디3를 공개를 하면서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이 학습 시간이 50% 이상 감소를 하고 수론 처리량도 50% 상승을 하고 전력 효율도 40%가 상승을 해서 효율성이 아주 좋다. 특히나 가격 대비 효율성이 아주 좋다라고 밝히면서 기업용 AI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당차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 확장도 좀 노리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을 잡으면서 이 AI 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내에서는요, 국내 스타트업과 대학들의 AI 연구 지원을 통해서 이 가우디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 반도체, AI 반도체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AI 가속기입니다. 이 AI 가속기는요, AI 운영에 사용이 되는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연산을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가 된 이 하드웨어인데요. 이에는 네 가지 종류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흔히 들어봤던 GPU, 그리고 NPU, TPU, 그리고 FPGA까지 이 네 가지 종류를 AI 가속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GPU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비디아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게임과 그래픽 작업에 주로 사용이 되고 병렬 처리 능력으로 AI를 좀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TPU는 구글이 개발한 것으로 이 딥러닝에 최적화된 AI 가속기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가속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AI 가속기 관련 수혜주로 꼽히는 것은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메커스, 링크 제니시스, 그리고 동일 고무벤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도 있고 특히 동일 고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안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AI 가속기 관련주 매일매일 또 새로운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술에 편승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AI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이슈들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국제 유가 살펴볼 텐데요. 반조미 소장님께서 국제 유가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상승한다? 아니면 지금 이제 좀 여기서 좀 행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사실 그 유가를 잘 이렇게 완전히 연동해서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은 국제 유가 배럴당 한 100달러를 돌파하냐 마냐가 지금 계속 좀 주목되고 있는데 이게 브렌트유 100달러를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국제 유가 중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계속 좀 뭐 100달러 얘기가 나올 때마다 100달러 근처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부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이슈는 있긴 합니다.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봉쇄 이야기가 계속 그렇죠.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맞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 너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병력 내 축소했다라는 소식도 있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국내 유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흥구 석유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변동성이 좀 매우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하실 때 그럼 못 올라간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겠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센 것은 흥구석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한 유가 그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93에서 95까지만 간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대규모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흥구 석유를 다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70달러 아래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다시 진행을 해보시고 다시 83에서 85 왔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러한 지금 트레이딩 선물 트레이딩 비슷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OIL의 경우에도 뭐 정제 마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결국은 흥구 석유인데 흥구 석유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의 향방은 사실 저희가 또 감히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윤 대표님의 이 다음 종목은 GST인데 이거 마켓 무버가 아니라 마켓 무버였던 종목 아닐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되기를 바라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제 엔비디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뭐 HBM, CXL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 강세는 유리기판인데 사실 유리기판 전의 강세가 이제 액침냉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거래량이 미미하고 조정이지만 조금 다시 마켓무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져왔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제 DGS 서버의 제품권을 다음 버전이 액침냉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액침냉각도 한때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발열이 심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GPU 서버에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전력 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이슈도 이제 이런 전선 전력 설비 부분이 계속 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시세를 내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공개를 하면서 어차피 이제 이 부분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이니까 다시 좀 기회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너무 간 것들을 이제 손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렇게 좀 시세를 냈었던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섹터들의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부터 액침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일상형과 이상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상형이 일상형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이상형을 개발한 곳이 GST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맞아요. 수급적으로도 네. 지금은 좋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이거를 1, 2주 내에 다시 오를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어디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맞아요. 분명히 이제 최고가가 61,500원을 기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60일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뭐 한 1, 2주 뭐 3, 4주 이 정도로는 조금 충분히 기간을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T에 대한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오늘 핫한 기업입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요 기업 어떻게 보세요? 뭐 전선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견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선과 관련된 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프라 그 전력 인프라 수요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남아 있고요. 그게 이제 초반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로 좀 형성이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크게 가팔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전과 관련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전선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전선주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후발주자로 좀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선과 관련된 이슈를 보셨을 때 구리 가격이 계속 좀 상승하는 걸 좀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데 전선주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선의 원재료 90%가 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선에 그 관련된 그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가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선과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매출적인 기대감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가온 전선이든 뭐 그 대원 전선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대한 전선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전력과 전연선 그리고 나선 권선 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제조업체이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약 한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업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미국과 인프라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흐름들이 좋을 수 있는데 노후 전력망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국 가격의 영향에 따른 가격도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가온전선이나 그런 기업들보다 다소 좀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대략 한 4,800억 관련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 그 리스크로 너무 좀 작용을 했다 보니까 크게 부각을 못 받았었던 건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설 자금에 대해서 4,800억 원을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 거고 여기에 따라 결국은 이제 시설 자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선에 대한 캐파가 늘면 늘수록 수요가 늘면 늘수록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은 굉장히 좀 무시 못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발행가액 봤을 때는 7,460원인데 현 주가를 봤을 때 이제 한 두 배 이상 가량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 유상자를 진행했을 때 완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큰 규모인데도 완판을 기록을 했다는 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관점이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경우에 계속 좀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8거래의 연속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과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일부 해소됐다라는 의미가 크고 연기금에서 이렇게 계속 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적인 흐름들이나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4월 초의 경우에는 그렇게 위에 상단의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긴 했지만은 네. 지금은 그 구간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신규 접근으로 막 진행을 해보신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살짝 좀 위축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주가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앞서서 만나본 파라다이스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보니까 또 조용히 화장품이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클리오가 7%, 아모레퍼시픽 오랜만에 6% 가까이,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마녀공장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앞서 흐름과 이제 비슷하지만 실적도 좋고 굉장히 수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성비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좀 미국의 온라인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월 한 1일부터 10일까지 이 한국 화장품의 미국향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한 125.2% 그리고 전월 대비 86.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화장품 하면은 우리가 뭐 중국, 일본 요 정도 동남아 이 정도만 그렇죠.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미국 같이 보면서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은데 지금 가장 주가가 좋은 아이패밀리 SC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앵커님 화장품 최애 브랜드는 어디예요? 글쎄요, 제가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네, 저는 최애 브랜드가 아이패밀리 SC여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워낙 금액대 자체가 저렴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패밀리 SC는 좀 그런 비용 지출이 없이 굉장히 오래된 그냥 일반인 같은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이런 인물을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 지출이 없이 정말 이 브랜드력, 상품력만으로도 이렇게 성장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내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강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이런 비용 투입이 없이도 이 상품과 브랜드력만으로도 조금 성장을 내는 게 차별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연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지금 조정을 주지 않고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5일선과 20일선을 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전 최고가가 25,200원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인 기관 매수세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니 뭐 충분히 2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화장품 중 볼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엔 이런 종목이 잘 가더라고요. 신고가 이제 한번 경신하고 약간의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 안에서는 아이패밀리 SC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깜짝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소장님? 네. 어떻게 화장품이나 리오프닝주 이제 대표님께서 두 종목이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화장품주를 보실 때 아까 네.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모레퍼시픽 얘기하셨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조금 그 중국 그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중국의 이제 ODM 업체나 아니면 미국 ODM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스맥스나 그런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미국 쪽에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ODM 업체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LG 생활건강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신데 네. 이 LG 생활건강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브랜드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생필품 쪽에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쿠팡에 그 관련된 부분들에서 빠른 배송 그것도 최근에 이제 풀어서 진행을 했고 알리테무와 관련된 부분에도 입점을 했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던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LG생활건강의 경우에 화장품으로서 볼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감을 갖고 가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기업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반 소장님은 생활형. LG생활건강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윤혜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